자, 지금부터 노건이 평화공원 운영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청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노근이 사건 희생자와 국군 및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1도 묵념. 다음은 노근이 국제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님께서 환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정구도 이사장님께서는 이 노근이 사건을 전세계에 알리고 한미양국 정부의 진상규명 착수,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노근이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으며 노근이 사건 특별법의 재정과 노근이 공조승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일은 저희 노근이 국제평화재단이 이곳 노근이 평화공원의 운영을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지난 4월 2일에 개최를 했던 노근이 평화공원 운영 제10주년 기념식을 갖지 못했고 오늘에야 기념식을 갖게 됨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10주년 기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오신 네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년 전 오늘 노근이 평화공원 내 조경공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황량해 보였던 공원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오늘 이 자리가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0년간 노근이 평화공원에는 참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허벌판이었던 이곳 노원이 평화공원은 그간 정성껏 심었던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크게 변모했습니다. 매년 이곳을 찾아오는 국내 방문객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주요 인사들의 발걸음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노원이 평화공원은 이제 영동구를 넘어 중국권을 대표하는 역사공원이자 평화공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곳 노원이 평화공원은 노무현사건 피해자들이 앞장서서 분투 노력한 결과로 제정된 노원이 사건법에 따라 사건 현장에 국가가 조성한 공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매년 노무현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식을 거행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 노원이 국제평화재단은 지난 10년간 노무현사건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왔습니다. 노원이 평화상 시상식을 비롯해 청소년 교육활동, 인권도서 발간 등 저희 재단에서 해온 모든 일들은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각성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무현사건 희생자의 덕을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존중하는 노무현 정신을 고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재단에서 노력한 결과로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해 노무현사건 합동 추모식에서 노무현사건과 노무현의 정신을 후대에 잘 전하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저희 재단은 여러 차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 매년 10여 개국의 세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노구니 세계대학생 평화아카데미를 개최한 바 있고 2014년도에는 전 세계 35개국이 참여한 제8차 INMP 총회 및 국제평화컨퍼런스를 이곳 교육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무현사건 70주년이 되는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세 번째 과제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의 세부 사업으로 이곳 노원이 평화공원에서 노원이 글로벌 평화포럼 등 여러 국제 행사를 개최하여 노무현사건과 노원이 정신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해왔으며 적지 않은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이제 노원이는 충북 영동에 있는 작은 마을의 지명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세계 속의 노원이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노원이 평화원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한 데에는 여러 기관, 여러분들이 도움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특히 중앙정부와 영동군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저희 노구니 유족분들도 노구니에서 일하는 대소사 많은 일들에 소리 없이 참여하셔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 재단 임직원은 노구니 평화원이 노무현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 위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노구니 국제평화재단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70여 년 전 이곳에서 일어났던 비극이 단지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것이 이곳에서 우리 재단이 일하는 사명이자 또 중요한 책무라고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저희 노구니 국제평화재단과 유족회가 적극 노력하여 노구니 특별법 전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구니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추모와 위령사업 외에 이제는 향후에 트라우마 치유사업과 피해자 공동체 회복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과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노구니 국제평화재단과 노구니 유족회의 위상이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예산도 지원하도록 노구니 특별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있었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이고 특히 노무현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강대국 러시아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써 시작된 전쟁으로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순간도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구리 사건과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냉전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고 전환기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노구리 사건이 남긴 교훈인 한반도에서 다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노구리 평화공원 운영 10주년 기념식을 맞아서 노구리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념식에 참석하신 분들을 시간 관계상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환영 인사를 해주신 우리 중국의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구리 공원 운영 10주년을 축하하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동군을 대표하여 정진환 부문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노구리 평화공원은 영동군에서 또 행정적 또 예산적 많은 지원 덕분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동부문수 정진원입니다. 코로나19 등 고난을 이겨내고 노구리 평화공원 운영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구리 평화공원 운영 관계자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 노구리 사건도 전쟁 중 발생한 그저 그런 참사이나 피해 정도로 남을 수도 있었는데 고 정은용 회장님, 이 자리에 계신 정구도 이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또 함께 참석하신 양해찬 회장님 등 유족회 지도자님들께서 전쟁 중 발생한 미국이나 국군의 치부를 드러내는 데 대한 불편한 시각 등으로 반대가 많은 가운데도 집요하게 발로 뛰어 진상규명 활동을 하시고 군과 군의회, 도, 정부, 국회의원 등을 설득하셔 등 끈질긴 노력의 결과 노구리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어 비로소 노구리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노구리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전쟁의 참상을 모르고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우리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교육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기르도록 하는 등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고 인권이 크게 신장된 현재에도 우크라이나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쟁이나 인권 유린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어서 노구리 평화공원 같은 올바른 전쟁과 인권 교육의 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쩌록 노구리 사건의 올바른 교육과 모든 노구리 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구리 평화공원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구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 양해찬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양 회장님께서는 노구리 사건이 발생할 당시 10살의 어린 나이였고 사건 당시 할머니와 형제가 희생을 당한 큰 아픔을 지니고 계십니다. 현재 82세이지만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생존해 계신 피해 당사자로서 노구리 사건의 진실 규명과 특별법 제정 그리고 이 공원이 있기까지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구리 평화공원 운영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노건리 특별법이 제정되고 우여곡절 끝에 노건리 평화공원이 준공되기까지 엊그제 같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변화를 생각하면 참 감개무량합니다. 노건리 평화공원은 그간 크게 변화해왔습니다. 우선 눈에 띄게 모습이 아름다워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들께 노건리 평화공원은 늘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과 형제들이 목숨을 잃었던 경부선 철길도 쌍굴다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원은 참 평화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평화 뒤에 72년 전 여름의 아픔이 있음을 저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피해자들이 대보상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늦은 일이긴 하지만 조속히 노건리 특별법이 잘 개정되어 노건리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대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간 노건리 평화공원을 잘 운영해 오신 노건리 국제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영동군을 비롯해 정부 각계 기관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발전하여 저희 노건리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노건리 평화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 의회 김영 내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전직 영동군 소속 공무원으로 노건리 대책 지원 담당관으로 근무하시면서 노건리와 큰 인연을 맺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노건리 사건과 이 공원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의장 활동하시면서 노건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노건리 평화공원 운영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총탄 자국이 남아있는 쌍굴다리의 아픈 역사를 위로하고 과거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키고자 조성된 노건리 평화공원이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기념행사와 더불어 노건리 평화공원 조성부터 노건리 국제평화재단의 설립 과정, 노건리 특별법이 제정과 개정에 대한 내용 등 노건리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는 노건리 평화공원 운영 10주년 기념백서도 함께 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건리 사건이 무엇인지, 노건리 평화공원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노건리 사건을 알리기 위해 노건리 국제평화재단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노건리 사건에 대해 알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건리 평화공원이 노건리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자유와 평화의 상징으로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모름지기 앞으로 이 노건리 평화공원이 세계 국제평화공원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노건리 평화공원 운영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사 마지막으로 유엔 평화 기념관 박종환 관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박 관장님은 육사를 졸업하고 예단장으로 예편하셨고 보훈처 국장님을 역임하신 후에 현재 유엔 국가의
교류협력의 원님을 속고 계시며 노군이 공원을 감사드립니다. 박수 받게 해주십시오. 유엔 평화기념원장입니다. 우선 노글리 평화공원 운영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각부의 노력으로 오늘의 평화공원을 이루어내신 노글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 그리고 노군이 국제평화재단 이사진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언급하기 싫어하는 비극을 긍지로 만드셨습니다. 정말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우리 양해찬 유족회 회장님과 정구도 노군이 국제평화재단 이사장님께 대표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운영 10주년을 넘어서는 노글리 평화공원에 나갈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새로운 도약이라고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과거에 대한 정리를 현재에 맞게 의미 있는 결실을 이제 얻어내고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이정표를 만들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를 위해서 미래 비전을 이미 만들어서 이제 잠시 후면은 발표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정표는 우리 노군이 평화공원 희생자 유족 여러분에게는 명예로움을 주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는 공감을 얻고 그리고 우리 나라에도 도움이 되며 보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드는 데에도 보탬이 되는 그러한 비전이 아닐까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늘 힘을 합쳐서 큰 결실을 이루어내신 우리 노군이 국제평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과 노군이 사건 희생자 유족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경의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 드리며 오늘 이러한 운영 10주년 행사를 갖게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더욱 사랑받는 노군이 평화공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외 많은 분들이 축사를 희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분만 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군이 평화공원이 그런 발자취를 사진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영상의 구성은 노군이 사건의 진상규명, 노군이 사건 특별법의 제정, 노군이 평화공원의 조성 과정, 그리고 우리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방문한 주요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노부니 사건의 교훈과 현재 남아있는 과제는 뭔지 그리고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시는 희생자 유족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노부니 평화공원 관리 운영 전반을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노부니 평화공원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미래 비전을 노부니 국제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제가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10년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10년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는 문제를 간략하게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분야에 통해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부니 특별법 개정 문제고요. 지금 작년에 전부 개정안이 이루어졌고요.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변화가 있었고요. 향후에 이제 보상 문제, 걱정, 저희 목표는 금년 중에, 걱정이면 노부니 피해자 보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부니 정신이 과연 뭔데? 이것은 세계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가 하는, 적어도 방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노부니 평화공원은 국가공원이죠.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인권과 평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부니 평화원이 지니고 있는 인권과 평화, 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희 노부니 평화공원이 지역경제하고도 연계가 돼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사실 코로나 전까지 이 저희 교육관이 활성화돼서 전국에서 연간 한 연인원 15,000명, 15,000명이 다녀왔습니다. 숙박을 하고 밥을 사먹고 이곳에서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코로나 극복을 하면 더 배가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지역경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부니특별법 개정 문제. 저희 2022년 연말 내 각종 피해자 보상 조항 등을 담은 노부니특별법 개정을 저희들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예회복심사위원회 저희들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중앙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계시고 장관이 7명 참석하고 유족 대표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명예회복위원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자 재조사 그리고 보상 문제 위로 조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피해자들, 생존 피해자 한 20명 살아계십니다. 유족이 2,240명입니다. 이번에 진상조사 다시 하게 되면 좀 더 늘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97세고요. 대전에 살고 계신데 최고령 생존 피해자입니다. 5월 8일날 지난 일요일날 저희 어머니 뵙고 왔는데요. 평생을 사실은 노후 사건으로 인한 아들딸을 잃고 본인이 중상을 입고 다친 트라우마 속에 살고 계십니다. 정말 이런 저희 어머니 비롯한 저희 많은 피해자들 유족들이 트라우마를 치유받고 그리고 공동체 회복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것을 작년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미 행안부에서 예산 조치 등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부니 정신의 세계화입니다. 인권과 평화, 생명 존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노부니 정신을 세계화하는 문제입니다. 금년 11월에 저희 미국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노부니 평화 포럼을 개최할 것입니다. 이제 노부니 한국을 벗어나서 진정 한미 간에 그리고 국제화하는데 초석을 저희들 깔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이걸 시발로 해서 한미 간의 교류. 사실 우리가 미국을 생각할 때 미국은 한미 동맹 우방이기도 하지만 한국 전쟁 당시 5만여 명의 미군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적화 통일을 막을 수 있었고요. 미국이 전후에 우리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풍요를 누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국이 잘 것은 우리가 지적하되 미국이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미국이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한미 간의 교류를 저희들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에 충북 도지사 공약에도 저희들이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년 동안 노부니 글로벌 평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년 경전제를 개최했는데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이번 도지사 공약에 아예 이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건의드렸고 공약으로 채택되었고요. 잘 진행이 된다면 노은이 글로벌 평화포럼을 매년 노은이 평화공원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수십 개의 국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평화를 논할 수 있는 진정 노은이 평화공원이 인권과 평화의 메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은이 사건에 관련된 국내외 기록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서들, 그런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유수의 세계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노은이 기록들, 이런 많은 기록들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록 부분에 등재하는 일을 향후 10년 동안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세 번째, 인권과 평화교육의 중심지로 노은이 평화공원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연수원 법무부 연수원장이 다녀가시고요. 또 그리고 연수원 직원들, 검사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중국교육청 산하 많은 공직자들, 교사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이것을 이제 더 확산해서 이제 공무원 인권연수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과 정부 관계인과 협력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더 확산시켜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노은이 공원을 계획할 때 청사진 속에 교육관을 사실 설립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난 10년 이 교육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을 강화합니다. 다음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은 정말 차고 넘쳐도 관계없습니다. 넉넉하게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저희 충북도 교육청과 특별히 제주 4.3 평화교육과 연계해서 서로 상호 방문도 하고 후회하는 행사, 금년에도 제주 4.3하고 연계해서 제주 4.3 초청으로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충청북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은이 평화공원 이 교육관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여기 100인실밖에 없어요. 숙소가. 그래서 좀 더 큰 뜻을 펼치기에는 이제 좁은 상황이 돼서 이제 향후 10년 동안 얘기지만 증축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셔서 교육받고 노은이 평화의 아름다운 정말 조경을 즐기고 그래서 이곳에서 평화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축을 추진할까 합니다. 부군수님 잘 도와주십시오. 당장하다는 말씀 아닙니다. 근데 수요가 찼기 때문에요.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영동 구원수 후보로 지금 되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당연히 공약을 하겠다고 해서 청소가 켜졌는데요. 여기 바로 공원 옆에 한 10만 평 정도의 좋은 양지 바른 좋은 야산이 있어요. 근데 저게 거기 몇 번 가봤더니요. 암석 하나 없이, 돌 하나 없이 정말 마사토로 만들어진 좋은 땅이에요. 제가 볼 땐 이 공원 3만 평 가지고 장미정원을 한 4천 평 만들고 자기합정원을 만들고 해봤더니요. 좋아요. 규모의 경제로 봐서는 입장료 받을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한 10만 평을 영동군에서 땅을 사주신 걸 군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후보들이 땅을 사서 몇 년 동안 개발하면 지금 노은이 공원에 방문객이 제가 볼 때는 트라우마 여기 저기 코로나 팬데믹 생기기 전에 한 18명에서 19만 명이 다녀갔거든요. 2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평화의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수목을 조성하면 저는 아마 50만 명을 완성하고 나서 5년 내에 완성하는 건 일도 아니고요. 좀 더 노력하면 100만 명 여기 노은이 평화공원과 평화의 숲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에서 밥 사 먹고 물 사 먹고 와인 사 먹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의 중요한 거점으로 노은이 평화공원이 트라우마 저희들이 레인보우 힐링센터, 그 난계, 국악촌 이 3개 거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면 지역경제에 아주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시죠? 군의에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면 한 번 더 박수. 다만 노은리 평화공원의 조성과 발전 그리고 우리 공원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감사표는 정두 의사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감사표. 노은리 국제평화재단 이사 이상수 계획께서는 행정안전부 과거사 처리 지원단장으로 재직하실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은리 평화공원이 조성되고 발전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셨습니다. 노은리 평화공원 운영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 재단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신 아낌없는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표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10일 노은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감사패 충청북도의 의원 박우양. 의원님께서는 노은리 평화공원이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노은리 평화공원 운영 1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는 그간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도움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그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5월 10일 노은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감사패 와인코리아주 회장 윤병태. 기획께서는 노은리 평화공원이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노은리 평화공원 운영 10년을 맞이하여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는 그간 기획께서 보내주신 여러 도움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그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5월 12일 노은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감사패 영동군 군정자문단 위원장 정헌일. 교회께서는 노은리 평화공원이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명소로 발전을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노은리 평화공원 운영 10년을 맞이하여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는 그간 교회께서 보내주신 여러 도움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그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5월 12일 노은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감사패 한국민간증언협회 전문의사 서정길. 기획께서는 노은리 평화공원에 재직하시는 동안 사계절 꽃피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노은리 평화공원은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노은리 평화공원 운영 1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 재단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아낌없는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12일 노은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구도. 감사표를 수상하신 분들에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리 공원 운영 10주년을 축하하고 또 미래의 10주년을 기억하는 축하 케이크 절단이 있겠습니다. 자, 축하 케이크 절단은 하나 둘 셋 셋에 절단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